ハイタイ。皆さん、沖縄旅行楽しんでますか？ナビゲーターの夏子と紫あかりです。今日は皆さんを沖縄情報 TV おすすめの観光スポットへご案内いたします。それじゃあレッツゴまずやってきたのは名護市にある大きなパイナップルが目印の名護パイナップルパーク。パイナップルに関することなら何でも揃うトロピカルガーデンです。沖縄県북부名護市고지대에있는名護パイナップルパーク。沖縄에인기있는관광명소입니다。음성가이드가장착된자동운전카트인파인애플로를타고공원내를견학하실수있습니다。야자나무길과술병모양의야자나무터널을비롯해폭포가흐르는온실이있으며같은파인애플과인아나나스와안쓰리움히카게해고등오키나와에서도드문아열대식물을1년내내보실수있고은이온효과가있는산림욕도즐기실수있습니다。이야이야잘했다네ところでさ、はなちゃん、何？実はこちらで新しいキャラクターが誕生したみたいだよ。新しいキャラクター、うん、行ってみる？うん、行こう行こう。うん、え、ロボットホール。うん。두사람이온곳은바로이곳。파인애플파크캐릭터파피마루와피치의댄싱쇼。테마송에맞춰마치사람과같은자연스러운동작으로춤을춥니다。불과 50cm 의 귀여운 로봇들이 선보이는 쇼를 놓치지 마세요。 공원 내에서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팜트리 에서는 오키나와 소바를 비롯해 타코라이스, 아구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 등 오키나와 만의 메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이것。ビッグパイナップルパフェ。とにかく大きい。大きいね。見てください。顔より大きいです。무려높이 37cm 의빅파인애플파르페파인아이스셔벗쿠키젤리등파인애플의다양한풍미를한번에즐기실수있는만족스러운일품。텐션上がるね、これ。いただきます。おいしい。甘い甘い。シャーベットでしょ、クッキーでしょ、うん、うわすごい、いろんなパインが楽しめていいね、ぜひ皆さんも一度食べに来てくださいね。食べよう食べよう食べよう食べよう。다음에는오리지널파인애플상품이가득한점포에서먹고마시고즐거운쇼핑。이곳에는놀랍게도일본최초의파인애플와이너리가있어향기로운파인애플와인을시음하실수도있습니다。맛있어맛있어맛있어선물기념품코너에는파인애플을사용한과자와주스화장품등여러가지오리지널상품이있습니다。그중에도파인과육이듬뿍들어있는원조카스테라는인기상품입니다。또한이곳에서는파인애플껍질과단단한신부분도버리지않고유용하게활용하고있습니다。파피마루오산포다이스키파피마루오산포다이스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지금매우인기있는캐릭터상품코너에서는목소리에반응하는귀여운인형이크게사랑받고있습니다。すごいね。子供から大人まで存分に楽しめ、おいしい楽しいがいっぱいの名護パイナップルパークへメンソーレ。추라우미수족관에서차로약30분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있는 에메랄드 그린색의 바다에 둘러싸인 코오리 섬. 이 섬은 사랑섬으로도 불립니다. 오키나와판 아당가 이브의 전설이 남아있어 이 섬의 별칭인 쿠이지마가 코오리지마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そんな氷島に新たな観光スポットが誕生しました。 それがこちら、氷オーシャンタワー。 それじゃ行ってみようか。 2013년에 오픈한 면적 2만 5천 제곱미터의 코오리 오션타워. 음성 가이드가 장착된 자동운전 카트를 타고 우선 타워로 출발합니다. 정원에는 소철과 야자수 등 남구 특유의 식물이 심어져 있으며 오르는 도중 코오리 대교와 아름다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조개박물관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예쁘고 신기한 모양의 조개가 만 개 이상 전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매우 희귀한 조개도 있습니다. 기래다네. 그래서 자연의 色だって. 자연데 こんな 色 出せるんだね. 마카롱 みたいじゃない? 아, 마카롱 みたい. 可愛い. 맛있어. 다음은 드디어 전망 타워입니다. 海の透明度すごいね。 전망 타워는 해발 82m. 주변 풍경이 멀리까지 내려다 보여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합니다. 올라와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의 파노라마입니다. 최고의 경치를 만끽하신 후 레스토랑 오션블루에서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섬돼지와 이탈리안 바질을 사용한 피자가 특히 맛있습니다. 섬돼지는 누룩에 절여 500도의 고온가마에서 구워낸 재주문하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 피자입니다. 또 하나의 일품은 그린 카레. 오키나와 현의 채소를 듬뿍 사용한 코코넛 풍미의 타이 카레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예쁜 바다와 코오리 대교가 보이는 테라스석에서의 식사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선물 기념품 점포인 샵앤팩토리에서는 오리지널 자파와 오리지널 과자를 판매합니다. 롤케이크 카보니는 지역 특산의 단호박을 듬뿍 사용하여 만듭니다. 인기 있는 코오리 아일랜드 쿠키는 하트 모양의 쿠이지마의 사랑을 부르는 쿠키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리 섬 한정의 섬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와 섬 단호박 파이도 추천 상품입니다. 코이노시마 코오리지마에 미모코코로모 이야사리니 来てくださいね. 次にご紹介するのは名護市にある100年古家うふや築100年以上になる沖縄の伝統的な古民家を修復した琉球料理のお店なんです。 넓은 부지에 고풍스러운 옛집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시원한 폭포 소리를 들으며 오키나와 소바와 오키나와만의 가정 요리 등을 즐겨보세요. 우후야의 간판 메뉴를 소개합니다. 우선은 두툼하고 풍부한 육즙의 고기를 듬뿍 얹은 소바에 모주크 식초절임도 포함된 볼륨 만점의 아구고기 소바 세트. 자, 私から いただきます. 우와, 냉가 光ってる. いただきます. どう? 냉가 모찌모찌で 美味しい. 모찌모찌なんだ. 냉好きには たまらない 味だよ. しかもお肉大きいね. いただきます.
ね、うん、柔らかくてジューシー。そうなんだ。おいしい。이어서비밀비법의생강양념장에절인아구고기의감칠맛이끝내주는아구생강구이덮밥자스고니그까라이따드기마스このね甘いタレがすごくこのお肉との相性がバッチリうわいってまさんおいしいでもさ、うん、こんな緑に囲まれて食べる食事って贅沢だよね。ね、マイナスイオンたっぷり、うん、目も耳も心も胃袋も満たされちゃうね。식후에는디저트우후야보우르는흑설탕맛의슈크림이것은수제롤케이크전부우후야특제인기디저트입니다디저트류는우후야매점에서도구매하실수있습니다우후야는날이저물면옛민가붉은기와가아름답게라이트업됩니다낮과는다르게환상적인분위기는마치류큐왕조시대로시간여행라이트업된옛민가를뒤로하고기념사진을찍어보시는것도추천합니다저녁메뉴로는우후야코스요리외에도인기가많은최고급아구샤브샤브를만끽해보세요皆さん、いかがでしたか？パイナップルパーク、ウフヤ、氷オーシャンタワー。どこへ行っても沖縄を感じ取れること間違いなし。どこへ行こうか迷ったら、まずはここから。おすすめですよ。